Always be classy. 아, 오늘은 FW 시즌을 맞이하여 여러 착장을 준비해야 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쇼핑을 보여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특정 플랫폼과 함께 이 컨텐츠를 콜라보레이션 하게 됐는데요. 이 콜라보레이션을 한 이유가 이 플랫폼 측에서 우리 클로버 여러분들께 굉장한 할인 혜택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최대 45%까지 할인되는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크리스티비에서 소개해드리는 브랜드들이나 제품들을 고르는 기준이 사실 퀄리티에 많이 수중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해외 브랜드들, 좀 헤리티지 있는 브랜드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오늘은 퀄리티보다는 좀 가격에 초점을 맞춰서 국내 브랜드들의 제품을 활용한 50만원 이하의 FW 코디들을 4개 착장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한번 가보실게요. 오늘 제가 이용할 플랫폼은 OCO라는 플랫폼입니다. 패션이나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토탈 온라인 편집숍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다양한 컨텐츠를 통한 브랜드 소개부터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하는 컨텐츠들까지 즐길거리가 많은 플랫폼이에요. 그 제품들도 매력적인 국내 브랜드들부터 해외 브랜드들까지 글로벌하게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편집몰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프로모션들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네. 그리고 좀 내려보면 핫브랜드, 오시오 매거진이 있고, 식품도 있어요. 지플립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쇼핑을 해볼 건데, 일단은 이제 FW이기 때문에 아우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우터를 먼저 고르고 거기에 맞는 이너와 팬츠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 착장이 50만원 내에 들어오게 골라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쇼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50만원 이내로 4개 착장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저희가 이제 클래식TV니까 클래식 기반의 착장들을 좀 골라볼 건데, 일단 코트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밀리터리 무드도 좋아하니까 야상 같은 거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뭔가 트위드나 코듀로이 같은 따뜻한 원단의 셋업, 마지막으로 클래식 아우터인데 요즘 같은 계절에 입기 좋은 좀 특이한 아우터를 한번 좀 골라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 착장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은 코트 고를 수 있죠. 막 루로피아나 원단 쓰고 막 이런 거 고를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예산을 벗어나기 때문에 가격을 좀 중심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트는 발막한 코트가 좋을 것 같아요. S5벗의 코트를 장바구니에 담아보겠습니다. 그 안에 입을 니트는 이 매니정글 스웨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레이 네이비 컬러로 담아보고요. 그리고 팬츠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슬랙스를 입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 착장에는 아르반의 투턱 인아웃 팬츠 블랙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올투스 바스터즈의 슈팅 코트. 필드 자켓 같은 거 하나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이제 이런 슈팅 코트에는 뭔가 좀 셔츠나 니트 입는 것보다 모크넥이 좀 더 탄탄해 보인다?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어서 모크넥 스웨터를 하나 담아볼게요. 매너 앤 데퍼의 모크넥이 저렴한 편이네요. 팬츠는 치노 팬츠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각 디자인 느낌 치노 팬츠를 담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셋업을 찾고 있었는데 매닝정글의 코듀로이 셋업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셋업이니까 트라우저도 같이 담아야겠죠? 아, 이렇게 카브라도 칠 수 있으면 좋겠다. 네, 한번 담아보고, 여기에 저는 브이넥 스웨터를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프레피롱 느낌으로 네이비 컬러로 브이넥 케이블 스웨터를 벨리프 제품으로 담고요. 또 안에 입을 셔츠가 있어야겠죠. 네, 옥스퍼드 셔츠를 니슈 제품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퍼드 셔츠인데 정핏 느낌은 아니고 오버사이즈인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니트 안에 입지 않아도 단품으로 입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좀 특이한 자켓을 좀 넣어볼까 하다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해링턴 자켓. 해링턴 자켓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매버릭 제품으로, 이건 발수 코튼이네요. 이거 네이비 컬러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링턴 자켓은 좀 이렇게 짧게 입는 게 예쁘기 때문에 살짝 하이웨이스트 트라우저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매버릭의 트라우저를 골라볼게요. 매버릭이 또 이런 클래식한 하이웨이스트 트라우저가 많죠. 또 하나 담아보고, 이게 해링턴 자켓 자체가 셀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안에는 그냥 하얀 니트를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미니멀 프로덕트의 캐시미어 울 립드 니트를 한번 장바구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착장을 완성했어요. 자, 이제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궁금한데요. 대한민국이 또 이제 택배 강국 아닙니까? 정말 빨리, 진짜 오늘 안에 올 수도 있어요. 한 시간 안에 막 오는 거 아니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다! 아니! 역시 대한민국은 택배 강국인가요? 어떻게 주문하자마자 바로 왔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 착장씩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착장입니다. S5봇의 발막한 코트를 하나 골랐죠. S5봇은 국내 컨템포러리 브랜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이 가격에 물 발막한 코트를 구매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 제가 입어보니까 원단이 되게 힘있는 소재입니다. 사진에서도 느껴지긴 했었는데 흘러내리는 느낌이 아니라 뻣뻣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런 힘있는 원단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실 것 같고, 바꿔 말하면 좀 내구성이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 겉감은 울 90%, 나일론 10%이고요 디테일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립 포켓이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손을 넣기에도 좀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플랫 포켓이 있죠. 그리고 단추가 진짜 숯불 단추예요. 이런 거에서 좀 디테일에 신경을 썼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등판에도 보면 핀치백 스타일이에요. 활동성이 굉장히 좀 좋겠죠. 하단 트임이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와 있죠. 단추들이 있네요. 몇 개나 풀느냐에 따라서 이제 디테일이 달라지겠죠. 비조가 또 하나 달려있네요. 탈부착이 가능하고, 추우면 이렇게 목을 여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발막한 코트에 곁들이는 스웨터는 맨인정글의 제품이었습니다. 맨인정글은 이제 폴로나 브룩스 브라더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죠. 코듀로이 자켓이랑 팬츠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레이 네이비 되게 굵은 스트라이프를 가진 스웨터인데, 호주산 울 100%를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입었을 때 좋은 스웨터를 입은 느낌이 들었어요. 손목이랑 허리 밴딩도 되게 짱짱한 느낌이었고, 제가 맨살에 입었었거든요. 근데 막 까슬까슬한 느낌이 없고 되게 부드러웠습니다. 입었을 때 핏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추천하고 싶은 스웨터예요. 팬츠는 이제 와이드 슬랙스를 넣어보고 싶어서 아르바네 제품을 골랐습니다. 아르바네 팬츠들이 진짜 어디에나 데일리로 입기 좋고, 사실 이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서 할인을 다 받으시면, 이것도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재밌는 건 투턱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겹쳐져 있어요. 이게 좀 저는 재밌는 실루엣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고, 요즘 슬랙스가 다 그렇게 나오지만 허리 뒷면에는 밴딩이 있어서 착용감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네, 두 번째 착장입니다. 아우터는 올투스 바스터즈의 슈팅 코트를 골라봤어요. 제가 좀 야상 같은 거 고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슈팅 코트를 골라봤는데, 올투스 바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왁스 자켓을 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슈팅 코트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컬러가 굉장히 좀 빈티지하고 진짜 그 빳빳해요. 야상 느낌 진짜 제대로 나는. 그래서 에이징이 기대되는 그런 원단이고, 그리고 이 소매 부분 안쪽이랑 큰 포켓 안쪽에 손을 넣어보면 이 코듀로이가 느껴집니다. 이것도 따뜻한 감성을 주는 그런 디테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좀 추울 때는 내피를 껴서 입고, 더울 때는 내피를 떼서 입으시면 되겠죠. 근데 입어보니까 어떤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냐면, 길이가 온라인으로 본 것보다 좀 더 길게 느껴져가지고 신장이 작으신 분들은 안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품이 생각보다 좀 커요. 그래서 벨트가 있어서 벨트를 하면은 허리 실루엣이 좀 들어가지만, 그냥 입었을 때는 풍채가 있으신 분들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마르신 분들이 입으면 실루엣이 생각처럼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너로는 매너앤데퍼의 모크넥을 선정을 해봤는데, 선정 이유는 일단은 가격이 착했던 게 컸고, 완전 신상품이에요. 딱 들어갔을 때 뉴가 있어서 한번 장바구니에 좀 넣어봤는데, 일단 장점은 모크넥인데 입었을 때 목이 좀 높아가지고 마치 터틀넥을 입었는데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 그리고 살에 닿는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처음 드리고 싶은 건 보기보다 좀 얇습니다. 그래서 되게 두꺼운 아우터를 입었을 때 이너로 입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부드러운 게 장점이지만 그만큼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음은 올드비의 신호 팬츠를 골라봤는데요. 일단은 와이드 팬츠와 복각 아이템들을 많이 구매하시는 국내 브랜드이죠. 입었을 때 일단 원단이 좀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일본의 오리지널 치노 원단을 쓴다고 하는데, 원단이 단단하면서도 착용감도 좋은, 살짝 랄프 로렌 느낌도 느꼈어요. 디자인은 살짝 하이웨이스트 스타일이어서 다리가 좀 길어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뒤에 사이드 어저스트가 있어서 조금 플렉서블하게 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많이 드셨을 때는 좀 늘렸다가, 딱 서 있을 때 조금 더 다리가 길어 보이고 싶을 때는 확 줄였다가. 그리고 이 실루엣이 허벅지부터 일자로 떨어지는 느낌인데, 저는 그렇지 않지만 허벅지 굵으신 분들이 입었을 때 허벅지가 좀 안 굵어 보일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슈팅 코트랑 조합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맨인정글의 코듀로이 셋업입니다. 그래도 이제 셋업은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따뜻한 원단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입었을 때 단단함이라든지 따뜻한 느낌? 이런 게 코듀로이의 특징을 되게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뭔가 좀 테일러드 디테일들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 이런 노치드 라펠이랑 첫 번째 단추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롤이 돼 있는 거.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단추부터 이렇게 잠그게 되는 이런 디테일. 가슴에도 그렇고 양손을 넣을 수 있는 아웃포켓이 있고요. 그리고 소매에는 또 리얼 버튼이에요. 리얼 버튼을 하시는 분들은 맨 끝을 이렇게 빼고 다니시죠. 그리고 팬츠에는 사이드 어저스트가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핏이 캐주얼하게 입으시기 되게 좋은 실루엣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하게 드레스업한 듯한 부담감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이 실루엣 덕분에. 그래서 뭐 이 셋업은 저 같은 경우에는 셔츠 니트와 함께 매치를 했지만, 그냥 뭐 티셔츠랑만 입어도 예쁠 것 같고, 터틀넥이나 모크넥이랑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팬츠는 진짜 제가 만약에 카브라만 칠 수 있었으면 진짜 훨씬 예쁘게 입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 이너에는 이 벨리프의 V넥 케이블 스웨터를 입어봤는데 살짝 프레피롱 느낌으로 한번 연출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일단 코튼 100%인데 케이블 니트 특유의 그 단단한 느낌을 잘 살렸고 프레피스러운 배색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흰색으로. 그리고 할인을 다 받으면 가성비가 진짜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셔츠는 리슈의 옥스포드 셔츠를 한번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 니트를 좀 가성비 좋은 걸 구매했으니까 이제 셔츠를 좀 가격이 있더라도 저걸 좀 골라봤는데 일단은 품이 되게 넓어서 단품으로 입었을 때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할인폭이 클 때 구매하기에 좀 괜찮은 셔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클래식한 브랜드들의 옥스포드 셔츠가 좀 지겨우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해링턴 자켓입니다. 사실 이제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에 비해서 공감을 못 살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 착장이 마음에 들었어요. 매버릭이라는 브랜드의 해링턴 자켓을 골라봤는데 매버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래식한 디테일들을 되게 잘 살리는 브랜드거든요. 이 단추도 다 숏불 단추고 발수 코튼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해링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짧게 입는 게 되게 예쁘거든요. 요즘은 오버핏으로 많이 입는 추세지만 사실 해링턴 자켓은 딱 맞게 입는 게 저는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손목이랑 이 허리 부분의 밴딩도 되게 짱짱한 게 좋았고 이 안에 이렇게 체크 패턴이 있는 것도 뭔가 좀 레트로한 무드를 잘 주는 것 같아서 예뻐 보였어요. 가을부터 초겨울 정도 입기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해봤고 입어보니까 근데 먼지가 좀 잘 붙는 타입인 것 같아서 먼지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너는 인 미니멀 프로덕트의 캐시미어 올 혼방 니트를 골라봤는데요. 프리사이즈인 것 같은데 제가 입었을 때 핏이 떨어지는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주말에 좀 편하게 입기 좋은 니트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성비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맨몸에 입었을 때 터치감이 되게 부드러웠던 것 같고 따뜻했습니다. 더웠어요. 보온성이 좋아요. 여기 그리고 밑단에 로고 장식이 하나 있는 게 좀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옷걸이에 걸면 늘어날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옷관리법 영상을 올린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대로 보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은 트라우저입니다. 마찬가지로 매버릭 제품이고 매버릭에서 트라우저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하이웨이스트를 골랐어요. 같이 입으면 다리가 굉장히 좀 길어 보이는 느낌이 들었던 게 좋았고 그리고 이제 바지를 입을 때 이 안쪽에 있는 단추부터 바깥쪽에 있는 단추까지 맞춤 트라우저처럼 테일러드 디테일이 엄청 살아있었고 사이드 어저스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참고하실 사항이 매버릭의 트라우저들은 밑단이 엄청 길게 돼서 나옵니다. 수선을 해서 입으시는 형태인데 사실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게 원단이 더 들어요. 오히려 좀 제작하시는 입장에서 좀 배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뭐 벨트를 원래 하는 걸 좀 안 좋아하고 뭐 해도 서스펜더 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이드 어저스트가 있으면 사실 벨트 안 해도 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이것도 할인 다 받으면 가성비 좋게 입기 좋은 울 트라우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번 FW 시즌에 합리적인 가격에 온라인 쇼핑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클로버 여러분들 전용 할인 쿠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의 정상가가 있잖아요. 여기에 OCO 자체 프로모션 할인가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 클로버 여러분들은 15%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 45%까지. 그러니까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할인 쿠폰 등록 방법과 할인 기간은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이번 FW 시즌에도 클럽 여러분 모두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은 멋집니다. 고맙습니다.